로비어슬리 분명히 이 애는 쉽게 리버스 되어 있을 수 있죠. 우리 리버스란 단어 했는데 리버스가 뭐죠? 리빌이 드러낸다고. 단어 오셔야 됩니다. 리버스, 이게 농구에서 리버스 덩크슛이 백덩크슛이라고 하거든요. 뒤집다, 뒤집다. 그죠? 이 애가 쉽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너 아마 생각하겠죠? 뭘 생각할 거야? 이 여자의 관점이 뭐라고 생각할 거야? 훌륭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겠죠? 뭐 하는 방식? 돈을 저축하고 절약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것도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애에서 이 문제는 야기하고 있는데 커다란 이걸 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야기하고 있어? 그들 사이에서 커다란 이걸 야기하고 있죠. 1번 뭘 야기하고 있냐면 1번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조화를 야기하고 있다, 흥분을 야기하고 있다, 부정행위를 야기하고 있다, 질투를 야기하고 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갑시다. 그리고 방해하고 있는데 뭘 방해하고 있어? 그들의 사랑, 뭐 서로들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고 있죠. 앞에 나온 게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와이, 뭐 하는 반면에? 좋아, 뭐 하는 게 좋아? 돈을 절약하는 건 좋죠. 뭘 왜? 그들의 피앙세, 약혼자를 위해서 돈을 절약하는 건 좋지만, 훨씬 더 좋겠지. 근데 뭐가 좋을 거야? 여자가 뭐 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이슈를 좀 그만두고, 그 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공유하는 걸. 그녀의 남편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걸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추가적인 돈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중요하진 않죠. 간단한 방법을 찾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죠. 어떤 방법? 너의 파트너에게 더 즐거움을 가져주는 간단한 방법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지 않겠지 않겠니? 이런 얘기죠. 네, 아무튼 돈, 아무튼 뭐 등전인 것 같아. 그렇다면 다시 밑줄 다시 볼게요. 네, 야기하는데 커다란 안 좋은 걸 야기하고 있지 그들 사이에. 근데 어떻게 안 좋은지를 찾으면 되고, 안 좋은 거는 1번과 4번과 5번인데 연인 사이에 질투는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치팅, 부정행위 그걸 바람피진 않을 것 같고, 1번일 것 같은데? 1번 맞니? 네. 긴장을 야기한다. 그러면 사실 보면 연방 답이 나온 거지. 네, 돈이 우선이 아니다. 딴 것 좀 해라. 그러면 뭐해야 돼? 2번이네. 너의 파트너로 하여금 작은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라. 이거 같은데, 맞니? 네. 네, 처음에 1800 해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자. 제니 씨. 한 여자가 말했죠. 뭘 말했냐면, 그녀가 화났다고 말했죠. 좌절했다고 말했죠. 왜? 데디아 때문에. 그녀의 남편이 좋아하는데 뭘 좋아해서? 점심 식사를 먹으러 나가는 걸 좋아해서. 외식한 걸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뭐라기보다는, 허락하기보다는, 그녀로 하여금 그걸 만들도록, 그를 위해서. 이상한 여자네. 맞아. 그녀에게 이 선택은 불필요한 돈의 낭비였던 거죠. 그럴 수 있네. 뭐하는? 위협하는. 뭘 위협하는? 그들의 재정적인 미래를 위협하는. 결국 그녀는 아주 정확하게도 지적했던 거죠. 그건 아마 쓸 텐데 7에서 8달러를 쓸 거야. 밖에 나가서. 반면에 난 만들 수 있는데 맛있는 점심을 만들 수 있어. 3달러 미만으로. 그녀의 남편의 입장은 매우 달랐지. 뭐죠? 그에게 나가서 먹는 것이, going out to lunch 하는 것이, 그것이 뭐 중에 하나였냐면 어떤 것들 중에 하나였죠. 어떤 것들? 그가 하기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그를 위해서 그 럭셔리였던 거죠. 그가 느낄 수 있었던, 그가 뭐 한다고 느낄 수 있었던, 쉽게 어포드 할 수 있다고 느꼈던, 어포드는 감당할 수 있다죠.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럭셔리였던 거죠. 그걸 느꼈는데 어떻게 느꼈어? 엄청난 압박을 느꼈죠. 하루 종일 오랫동안 일터에서. 그래서 getting away during his lunch hour to quiet cafe or restaurant까지 주어져. 그렇죠? 그래서 멀어져 있는 것 못 동안에, 그 점심시간 동안에 어디로? 조용한 자 카페나 레스토랑. 그것이 보였는데 뭐처럼 보였어? 가져온 것처럼 보였죠. 그에게 뭐를? 마음의 평안을. 그래서 어떤 것이었냐면 루폴트가 고대하다 기대하다죠. 그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매일매일을 기초로 매일매일 고대하는 그 하나의 일이었지. 분명히 그는 뭐 하지 않을까?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죠. 뭐 없이, 싸움 없이. 다시 말하면 싸움이 있어야만 포기할 거라는 얘기지. 싸움이 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